뭔데 스타벅스 갈래가 무슨 기차역이 나오냐. 와, 뭐냐. 와, 미치겠네. 다사다난했던 터키 여행을 마무리할 때가 왔다. 카페 한번 가기도 힘드네, 앙카라는. 와. 원래라면 몇 군데 더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박살난 차로는 더 이상 여행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 마지막 일정을 수도에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베리 히비스커스 먹으려고 왔습니다. 21리라는 차. 난생 처음 들린 앙카라는 수도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딜 가나 널려있는 지극히 평범한 도시 중 하나로 보였다. 야, 수족에 뭐냐? 얜 진짜 하루 종일 자네. 귀엽다. 현지인인 야무슈마저 고개를 절레거렸으니 그런 말 다 했다. 제발 여보세요. 내 맘이라 다시 가도 된다고. 암튼 만약 차가 박살나지 않았다면 하루? 어쩌면 반나절도 머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오늘은 진짜 결전의 날입니다. 아씨, 자, 경찰서든 어디든 제발 좀 그만 갔으면 좋겠다. 박살난 차를 해결하기 위해 머무른 약 4일의 시간 동안 관광지로서의 매력은 못 느껴도 so we have to follow this form, yeah? Yep. 와, 미쳤다. 그들이 타인에게 대하는 행동이나 태도 그리고 마음가짐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와, 여기 완전 그 홍대 뭐 이런 데 같은데. 뭔가 저 무슬림 소리 들리는 것만 빼면. 그러게, 터키씨 이거 아침 먹어보고 싶었는데 결국 못 먹고 가네. 수박은 여태까지 많이 갔으니까 터키랩 여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야무슈도 여기 괜찮다고 추천했었고, 특히 야무슈를 만나게 되면서 터키 문화를 좀 더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역시 현지인이 추천해준 데 와야 돼. 근데 가격대는 좀 센 듯? 차이 라테? 그 와중에 소리 우리나라인 줄. 정부가 모스크를 너무 지나치게 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솔직한 발언까지. 터키에서 두 번이나 경찰서에 가는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여러분. 아, 미친 것 같다 진짜. 아, 일로 가야 되겠지. 혼자 다녔다면 절대 몰랐을 그들의 생각을 알게 되니 터키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 근데 이렇게 모스크 가까이서 보는 거 처음인데, 야, 되게 웅장하네요. 특히나 얘는 예쁘게 생겨가지고 우아스럽네. 뭔가 고급지게 지어진 걸 봐서는 돈 있는 분들이 기도를 하러 오는 곳인 것 같습니다. 와, 멋있다. 오, 멋있노. 오. 실제로 그는 내가 렌터카로 난처한 상황에 빠졌을 때 쉬는 시간을 쪼개서 날 도와준다거나 어딘가를 함께 갈 때 돈 한 푼도 내지 못하게 했는데, 이게 몰랐나 모르겠는데 이거 얘들 안전벨트 하기 귀찮아가지고 이거를 대신 꽂는다고 하네요. 와, 완전 천재인데 얘들. It's crazy. You guys are genius, really. Yeah. 나중에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넌 지금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이라고 당연한 듯이 얘기했다. Oh, he asking for a pay? Yeah, all of this. No, okay. No, no, you don't need to pay. You don't need to pay. No, but he's closing. Sam is not gonna working after 10 p.m. So that's why he's asking. Oh, thank you. You're welcome. Can I solve this problem? Let me buy for you. Really, I feel really appreciated, but at the same time, I feel really sad and bad, you know. But it's okay. If I didn't make up an accident, this never kind of situation happen. Is never gonna happen. Yeah, that's the thing. First time travel new country, first time accident. Wow. And there's a Turkish tradition. If you are my guest, you can't pay anything, even water. Oh, really? Yeah, it's a Turkish tradition. No way. So you can't pay. That's a Turkish tradition. Oh. Yeah. So next time, you guys gonna be my guest. Yeah. Here's to the good days. 진짜, 진짜, really, really. Oh, thank you. Yeah, really. If you came to Korea, yeah. I don't wanna
to them with because she reached really from the no she's gonna be reaching from the place very soon. You're happy, huh? 연구하러 오는 터키에서 이 말은 고장난 렌터카를 해결하지 못해 절망적이었던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말이었다. 아니 근데 나 방금 놀란 게 얘네들도 어디 갈 땐 다 자기 거 놓고 가네? 아니 해외에서는 저러면 벽방 털리니까 터키도 똑같은 줄 알았는데 얘네들 그냥 냅두고 그냥 가네. 아니 이렇게 다 놔두고 간다 이거? 신기하다. 약간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정서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듯. 아니면 여기만 그런가? 잘 모르겠네. 툭 내뱉은 대답이었지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이 생겼고 결국 사고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크게 낙담하는 것 없이 생각보다 쉽게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었다. 맛있다. 잘 나라이. 꽤 안네. 아 이제 비행기 예매해야지. 터키인들의 배려심과 친화력은 다소 지나칠 때도 있고 속보일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엔 자기 나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기억만 놓고 가길 바라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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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안 지킨다 안 지켜. 빨간불인데. 그리고 나도 안 지키지? 이제 뭐 자연스럽습니다. 익숙하다 익숙해. 나도 이제 터키인 다 됐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무리가 아쉬웠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여행지보다 더 기억에 남는 나라가 되었다. 이젠 걔랑 다니는 것도 익숙하다고. 이번 여행은 이렇게 끝났지만 나에겐 또 한 번의 계절이 있고 튼튼한 두 다리가 있다. 이번 여행에 아마 마지막 아이란이 되지 않을까. 아이란이랑 케밥 이를 시켰습니다. 이젠 돈만 있으면 되는 건가? 그러게 이것도 먹어보라고 했는데 뭐 약간 뭔가 된장 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것도 그러고 보니 내가 생각보다 못 먹고 가는 게 많구만. 다시 오긴 와야겠네. 아무튼 길고도 짧았던 한 달간의 여행기는 일단 마무리하고요. 에요. 이것도 어쩌면 마지막 차이키다 해서 막 지워 먹더라고. 아 뜨거. 다음엔 새로운 시리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이크아웨이 해가지고 다 시켜서 왔는데 푸짐하네 구성이. 스프 시키니까 이렇게 세 개 딸려온 것 같고 완전 그 소고기국 냄새 나는데? 소냄새 난다 소냄새. 그리고 이게 그 대망의 곱창 샌드위치. 와 씨 비주얼 찌었다. 아 원래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이거 내용물 보여드리려고 잠깐 오픈한 거고 원래는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충 이런 스트라는 거. 뭔가 야들야들한 식감은 느껴지는데 뭔가 매운 머시갱이를 넣은 것 같거든요. 레스토랑마다 다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거는 그럼 뿅. For me, I haven't done like relationship like that long, you know. The one year is the maximum. I think because of my job. You travel, that's why. Yeah, right? Travel. So I don't think I make a boyfriend or a husband or whatever. Because I go just literally everywhere. So who loves me like this? Maybe you can go with him. Maybe type of... Not really. Yeah, there's a one guy, Turkish, the girlfriend is from Korea, Haeyoni. So they traveling around the world for 4 years together. Together? Yeah. That's amazing, wow. Yeah. Yeah, it could be happen, though. It happened, though. Okay. Oh.